네? 자, 그러면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유창호 앵커가 얘기해 네. 줬던 또 거북시장님께서도 아, 그 올려주신 인천에 있는 종목을 시장이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연락 주십니다. MPC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오늘 핫했던 종목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 선정 좋고요. 예. 우리 담당 PD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900원에 사셨어요. 비중 20%인데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셨습니다. 오늘 1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또 시초가 대비해서 또 음봉으로도 전환하고 마감을 했군요. 자, 오늘 잘 올라왔는데 전고점까지 갈수 있을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전고점이 딱한만원 언더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에서 한번 크게 음봉 그려내면서 제가 그야말로 급락을 했죠. 예, 저때 그렇죠. 이후로 지금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는 MPC가 되겠는데요. 다시 또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께 질문을 하시네요. 자, 전문가님, 이 MPC 한번 좀 크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MPC 같은 경우에 제가 7월 5일날 강한 녀석들 프로그램이라는 종목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오늘 상승세가 나오면서 성공을 했어요. 목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목표가가 8,9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했고, 제가 노리는 목표가는, 2차 목표가는, 한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페페더리 시장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약 4천억 원이었던 시장이 2025년도에는 약 3조 원 규모로 연평균 47%의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거에 관련된 회사들은 오를 거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MPC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페페더릭의 대장주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꾸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캐시카우가 있는데 이렇게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 2차전 이런 페페터리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성장세가 돋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 MPC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현대글로비스랑 같이 2차전지 페페터리 회수용 용기를 특허를 하면서 좀 부각이 많이 됐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번에 페페터리 관련 TF팀을 만들면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회수나 물류 쪽을 담당하고 모비스가 제조나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MPC한테는 큰 호재라고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고점까지 갈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요즘 추세가 좀 꺼림직스럽죠. 네, 지금 갭 상승 출발하고 이평선 저항 맞으면서 떨어진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갭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 241선, 8,000원 부근을 다시 안 깬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20%인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8,000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한 9,000원, 9,500원 정도에 추가 매수한 부분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20%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알면 알수록 되게 좋은 회사라고, 네, 우리나라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1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휴지통이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뭐,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잖아요. 웬만한 거다 이쪽 회사에서 다 나온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회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종목이 너무 갑자기 예상 밖으로 된다면 손절가는 7,000원 부근에서 잡고 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NPC. 지금 이정호 전문가 말씀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업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애정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조금 부담된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네. 참고하시면서 NPC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